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우리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부터 바이오까지 중국의 우리 산업이 역전당했다. 첨단 기술은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 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맹견 기술 수준 보고서를 보고 이제 신문이 받은 겁니다. 이 평가원에서 우리나라 11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해 보니까 2010년에는 항공우주산업 빼놓고는 나머지 10개 분야에서 우리가 평균 중국보다 한 3년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보니까 이동통신, 인공지능, 바이오 등에서 중국에 뒤졌고 나머지 분야도 과거에는 3년 내지 6년 앞서는데 뭐 1년 내외 정도로 뭐 중국이 바싹 따라왔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거는 반도체가 중국보다 0.5년을 앞섰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마저 중국한테 추월당했다는 겁니다. 2018년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244만 대 자동차를 수출하고 뭐 중국은 한 반 정도인 100여만 대 수출했는데 금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우리나라는 90만 대로 수출이 푹 떨어졌는데 중국은 97만 대 수출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거죠. 거기다가 중국 상무부가 몇 년 전에 진짜 기똥찬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기들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니까 이 중국 자동차 산업이 한국 자동차 산업을 앞섰다는 겁니다. 1등은 독일, 2등은 일본, 3등은 미국, 4등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진짜 과연 우리의 주력 산업이 차이나에 추월당했나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야 우리나라 제조업 주력 산업 차이나에 추월당한다는 얘기는 요새만 나오는 게 아니고 2014년에도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정경련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빅6 산업,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6개 주요 산업,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디스플레이, 철강에서 모두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추월당했던지 빠른 시일 내에 추월당할 위기에 있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2014년 분석이니까 8년이 지난 지금쯤이면은 빅6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완전히 추월당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죠. 2021년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은 반도체 추월 안 당했습니다. 자동차 멀쩡합니다. 철강 건재합니다. 디스플레이 건재합니다. 왜 이같이 전문기관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중국에 추월 당할 거라고 막 그렇게 부정적인 분석을 했는데 사실상 추월을 안 당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국제분업은요 동태적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면 우리나라도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중 간의 경쟁력 비교해서 교차형 모델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쟁력이 움직이는데 중국이 빨리 와서 휙 중국이 우리를 추월해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나는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한 건데 근데 사실 제가 쭉 한 지난 10년간의 한중 간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중국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낮잠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바싹 따라오면 우리나라 기업도 더 분발해 갖고 R&D 투자 많이 하고 그랬고 쭉 올라갑니다. 그럼 중국이 쭉 따라오면 영원히 평행선 모델입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설명하는 요인이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는 글로벌 경영 시대입니다. 이때는 엑스포트, 수출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말하는 완벽한 지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현대 기아 자동차 보십시오. 국내 생산 비중은 48% 반 정도밖에 안 돼요. 9개 나라의 14개 공장을 가지고 52%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64만 대, 미국에 63만 대, 조지아, 알라바마, 터키 16만 대, 러시아, 브라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경제가 글로벌라이즈 하기 전에는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팔려면 한국에서 맹기로서 수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많은 현대 기아 자동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했고 현지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자동차 수출 대수 가지고 그 나라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금년 상반기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에서 3등 했습니다. 3등. 도요타가 514만 대 팔고 폭스바겐이 400만 대, 현대기아가 300만 대 팔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갑자기 3등한 게 아니고 쭉 지난 몇 년간 현대차 그룹이 5등은 유지했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666만 대 팔았고 세계 5등이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자동차가 이제 수출을 활발히 하는 것은 사실인데, 물론 미국에는 발도 못 붙이고 중국의 주제는 1대1로 국가 있지 않습니까? 1대1로 국가, 무슨 이란, 사우디, 이집트 이런 나라 중심으로 수출하고, 그 수출하는 자동차를 보더라도 저 그림에서 보듯이 뭐 이렇게 트럭, 전기버스, 그 다음에 소형차 중심입니다. 근데 사실 중국의 전기버스는 잘합니다.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전기버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현대기아의 자동차 수준은 어떠느냐? 아, 금년 상반기에 보면 친환경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대세가 친환경차로 봤거든요. 근데 아이오닉스 5, EV 6 같은 전기차가 미국에서 무려 3만 대가 팔렸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 다음에 우리나라가 2등 했대요. GM이나 포드, 도요타를 제낀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판매 대수는 크게 많이 하는데 영업수익은 사상 최대가 왜 그런가 보니까 고급차 있지 않습니까? 제네시스가 무려 2만 6천 대가 금년 상반기에 팔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조선산업,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등으로 밀렸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등이었는데 작년에 차이나한테 1등 자리를 내줬거든요. 야, 그럼 대한민국 조선산업 내리막길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한국 조선 고부가가치선 싹쓸이 수주했다고 신문에 났는데 1등, 그러니까 조선 그이 수주는 톤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톤수 기준으로는 많은 톤수를 수주한 차이나가 1등을 했지만 고부가가치선, 세계 조선공업에서 3대 고부가가치선인데 그게 LNG선, 초대형 탱커 VLCC, 그다음 대형 컨테이너, 이 3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거의 꽉 잡았습니다. LNG선 있지 않습니까? 87% 세계 LNG선 수주, 초대형 탱커는 88%, 대형 컨테이너는 반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싹쓸이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수주한 것 중에 약 3분의 2 정도가 이와 같은 LNG선, 초대형 탱커, 대형 컨테이너 같은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어떤 그 산업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조선업이 앞날에 대박 터진 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태까지 유럽이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통해서 수입받은 천연가스를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손 털겠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카타르에서 들어오니까 또 이 전 세계가 LNG선 수주하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작년만 해도 대형 LNG선은 7척밖에 발주를 했는데 금년에는 무려 47척이나 발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LNG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유럽의 그 선주들이 중국에다 LNG선을 수주했어요. 가격이 원체 싸니까.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 중국에서 맹긴 LNG선이 동남아 바다에서 섣버렸습니다. 고장이 나고. 이걸 끌어다가 중국 조선소로 가지고 갔거든요. 고치려고 하는데 설계가 잘못돼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크랩 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유럽 선주들이, 야, 좀 비싸더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LNG선 조금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한국으로 와갖고 이 LNG선 부분에서 한국이 87%나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도 이제 난리 났죠. 신문 보면 2004년부터 17년간 LC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이 굳건하게 1등을 했는데 작년에 1등 자리를 차이나한테 또 뺏겼습니다. 차이나가 42%를 무려 차지하고 한국은 33%로 툭 떨어진 거예요. 10%포인트 가까이 툭 차이나하고 차이나면 이렇게 휙 하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끝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현대는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 상품의 수명주의가 굉장히 빨려갖고 금방금방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LCD가 1세대면 2세대는 LED, 세 번째는 OLED, 우리가 보통 OLED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차세대는 Flexible OLED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이나하고 우리나라의 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하려면 산업 간 특화로 비교하면 안 되고 산업 내 특화로 비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을 완전히 버리고 자동차 산업에 특화하는 게 아니고 같은 조선산업 내에서도 로우엔드, 저부가치 선박, 미드엔드, 중부가치 선박, 하이엔드, 고부가치 선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저부가치 선박인 소형 벌크선, 소형 탱커에 치고 들어오면 로우엔드 시장을 우리나라는 미드엔드 시장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말하면 조선산업 내에서 상향 특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조금 잘해갖고 중형 컨테이너, 중형 벌크선 시장으로 치고 들어오면 미드엔드 시장으로 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하이엔드 시장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산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실제 한번 찾아봤어요. 저 그림에서 보듯이 창홍,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이 디스플레이 TV인데 LCD 기술입니다. 1세대 LCD 기술이고 42인치인데 여러분 78,000원 밖에 안 해요. 78,000원. 근데 LG가 맹긴 건데 OLED 기술이고 똑같은 크기 42인치인데 이거는 156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초대형 OLED TV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맹긴 65인치 TV는 무려 526만원입니다. 조선산업도 똑같습니다. 그 유조선 벌크선 약 한 8만 도급은 4천만 불인데 초대형 유조선 미드엔드 시장이죠. 32만 동급이 한 1억 2천만 불. 그 다음에 탑에 있는 하이엔드 시장의 LNG선은 무려 2억 불입니다. 2억 불. 근데 이제 또 앞으로 차이나의 조선공업 앞나라고 우리나라 조선공업 앞나라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명적 변화가 있죠. 탄소 배출 규제입니다. 2050년까지 뭐 탄소 배출을 확 절감하겠다 그러니까 클락슨 리서치의 그 분석에 의하면 2050년 다음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선박의 추진 연료의 약 한 41%가 LNG 연료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연료, 메탄올 연료, 암모니아 연료들을 이제 선박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한 31%. 이런 분야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공업이 앞서 있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2018년 기사입니다. 제일 위에 이렇게 확 매출이 떨어지는 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고 확 올라가는 게 하웨이, 뭐 샤오미, 오퍼 등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삼성전자는 꼬라박고 중국의 이 스마트폰이 추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3년 지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완전히 하웨이 스마트폰은 그냥 거의 매출이 그냥 20, 30% 확 줄였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화웨이를 인민해방군의 스파이 기업으로 간주하고 파웨이가 5G 정보통신 장비나 고급 스마트폰을 못 만들게 반도체 공급을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금년에 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24%고 5년 만에 최고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입니다. 처음에 그 난 기사를 보면 중국하고 반도체 기술 격차가 0.5년이고 금방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추월당할 것 같은데 그거는 신문에 난 기사고요. 삼성 그 R&D 센터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서울대학교 이제 반도체 분야에 교수를 가신 분,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니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5년 이상 적어도 5년 이상 기술 격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3나노를 양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파운드리 반도체의 최선두 주자인 SMIC는 지금 14나노의 공정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DRAM을 한 3년, 랜드 플래시는 1년. 1년이면 중국이 바싹 따라왔죠. 근데 이거 반도체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은 기술 격차를 1년 이상만 내면은 세계 반도체 패권을 중국한테 안 뺏긴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면은 40km 마라톤을 달릴 때 1m 뒤져 있으면은 그거는 금방 상대방이 추월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0m 달리기 경주에서 1m 뒤져 있으면 이거는 추월하지 못합니다. 반도체 같이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게 짧은 산업에서는 1년을 따라잡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이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좀 고부가치로 움직이는데 4대 고부가치 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비중이 2010년에는 약 3.7%였는데 작년에는 10.2%로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초표를 보시면은 작년에 차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 주력 수출 품목을 보면은 중국도 뭐 가전 반도체, 선박, 자동차에서 들어왔지만 아직도 가구, 조명기구, 장난감, 플라스틱 제품, 의류가 주력 수출 품목에 있어요. 이 가전이나 의류는 2000년대 우리나라 수출 구조면 2000년대에 있던 수출 구조입니다. 이렇게 수출 구조 면에서 굉장히 중국이 뒤져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으로 반도체라도 자동차라도 중국 자동차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선박이라도 중국이 맹기는 선박하고 우리나라가 맹기는 선박은 고부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앞선 분야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드론, 중국의 DJI 업체는 세계에서 최고의 드론 기술과 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군요. 바이오 산업도 중국이 앞섰대요. 근데 바이오를 연구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중국은 이 DNA에 대한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 이걸 활용으로 뭐 의료기술, 뭐 과학적인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앞선 것을 인정해 드렸는데, 문제도 이거를 중국 전기차 산업이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죠. 왜냐면 중국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세계 1등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거의 내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소련처럼 중국이 항공, 우주, 미사일, 핵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한국 산업과 중국 산업의 미래를 이렇게 프로젝션 해볼 때 중국의 세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막 기술 발전하는 게 정부 주도로 산업과 기술 발전하거든요. 엄청나게 정부가 보조금 주고 특혜금융 줘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막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잘 되는 분야가 있고, 그 전형적인 애가 인공지능 분야의 논문이죠. 막 뭐 연구부지고 연구하라 그러면 중국에 얼마나 똑똑한 학자들이 많습니까? 그냥 앉아서 연구실에 앉으면 이 논문이 팍팍팍 나오고 빅데이터로 막 많은 사람이 발달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정부가 돈을 퍼봐도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14억 인구인데 왜 월드컵 본선에 딱 한 번, 2002년 한 번밖에 진출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고 퍼붓는다고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대표적인 애가 반도체 산업이지. 두 번째는 갈수록 이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되고 막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텍 기술은 어느 한 나라가 R&D 투자해서 발전하기보다는 서방 세계하고 기술 교류를 하고 협력하고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서방의 선진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패권 전쟁, US 차이나 디커플링으로 완전히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의 선진 기술이나 선진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미국을 중심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칩4, 반도체 동맹 같은 거는 완전히 중국 반도체를 봉쇄하겠다는 거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새로운 어떤 차이나에 대한 이 규제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옛날에는 뭐 중국 상품이 많고 활개치면서 뭐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들어갔는데, 이제 많은 분야를 미국이 제재 기업 대상으로 해갖고 미국 시장이나 서구 시장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애가 세계 시장에 잘 진출했다가 쫓겨난 화웨이의 5G 정보통신이죠. 이런 식으로 커다란 세 가지 제약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치면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Don't worry.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 단단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근로자, 연구활동 하시는 분 다 훌륭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기술력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